안녕하세요. 다육도바입니다. 점심시간에 이 자반, 돌자반. 이 돌자반을 푹푹 찢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한번 무쳐볼게요. 맛있게. 뭐, 간단해요. 여기다가, 집간장하고, 애간장하고, 꿀하고, 그 다음에 액젓하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혼합해요. 이렇게 양념. 그리고 여기다가 파마늘 넣고, 이렇게. 아주 밑반찬으로 딱이에요. 딱 맛있어요. 그리고 깨소금. 깨소금 좀 넣고. 고춧가루. 넣고. 마늘 좀 넣고. 끝났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무치면 돼요. 이렇게 해서 무쳐놓으면 며칠 두고 먹어도 누지지도 않고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밥에다 올려서 먹으면 밑반찬이 되는 거예요. 밑반찬. 여기다가 육수를 살짝 끓여가지고 살짝 부어도 괜찮아요. 근데 그거는 꼬독꼬독한 맛이 안 나고 그냥 쫄깃쫄깃한 맛이 나잖아요. 오래 놓고 먹기 좀 그래요. 이거는 물이 하나도 안 들어가서 괜찮거든요. 다 됐어요, 벌써. 숨이 팍 죽었죠? 맛있어. 그래서 반찬을 뚝딱뚝딱 한 가지 만들었답니다. 아주 아주 맛있답니다. 한 가지 만들었고요. 또 이거 콩나물. 콩나물을 여기다가 마늘하고 파를 미리 넣어놨어요. 얘도 소금 넣고 삶아가지고 간은 많이 안 해도 괜찮아요. 요것도 요것만 넣을 거예요. 그다음에 참기름, 방각가래살, 사업. 자, 참기름을 고소하게 좀 넣고. 소금을 조금 더 넣고요. 부쳐볼게요. 뚝딱뚝딱. 콩나물을 이틀 전에 한 박스를 사다가 이렇게 국도 끓여 먹고 콩나물밥도 해 먹고 무쳐도 먹고 냉국으로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실컷 먹어요. 한 박스 사다 놓으면 싸고 맛있어요. 콩나물이 질리지도 않는 거. 다 됐어요. 이렇게 살살살 이렇게 털면서 무쳐야지 빠락빠락 주물러 먹고 큰일 나요. 맛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드세요. 안녕.